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바나나 레버 정지 먹었어. 왜? 이걸 왜? 형 벙커서 묶여지 얼마 안 됐잖아. 니키젤 때문이구나. 야, 너 정지 먹었다니까 와나나가 웃는다. 뭐야? 여보세요. 여보세요? 너 웃었다며. 무슨 소리야? 형 무슨 일 있어? 내가 정지 먹은 건 아니? 형 정지 먹었어? 와, 연기 잘하네. 아니, 어쩌다가 이번에는? 안 알려줘. 형 괜찮아? 역시 너밖에 없어. 아니 안 오는데 잠깐만. 아니 형 이번에 영정은 아니지? 안 알려줘. 빨리 위로해줘. 트위치에서 형은 진짜 많이 생각해주고 있을 거야. 그러니까 괜찮을 거야. 그러니까 형 정지 이번에 달기만 받고 다음에 이제 이런 일 없도록 하자. 올해 마지막 액땜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자. 신발에 아홉 수가 벌써 올줄 몰랐고. 알았어, 너라도 행복해야 돼. 안녕. 어, 고마워. 휴, 다행이다. 누가 씨발 꼬질렀냐, 뒤질라고? 이 새끼들 뭐만 하면 자꾸 꼬질러. 레바 3일 정지 솔직히 웃기지 않아요. 아이, 안 웃겨. 흠. 왜, 근데 왜 정지당한 거야? 산타걸이 아니라 산다걸 그려서 정지래요. 유, 약간 그거 아닐까? 트위치에서 정지 줄 때 예를 들어 카운터를 세잖아. 어어어? 너 3초 센다 3, 2, 1 하고 딱 0점 먹여있는 거잖아. 따지고 보면은 레바 형이 워낙에 독보적인 입장이 있으니까 어? 3, 2, 1, 1의 반? 1의 반의 반? 1의 반의 반의 반? 그만 1의 반의 반의 반? 1의 반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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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? 1의 반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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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? 이래 반에 그거 같은데? 트위치에 회의가 열리면 이제 막 원탁에 모여가지고 홀로그램으로 옆에 안경 쓰면 옆에 보니까 킹 쓰면 알지? 카메라 딱 쓰면 옆에서 막 트위치 재핀 또 뭐 트위치 유럽 막 딱 삐삐삐 이렇게 딱 나와. 트위치 본사가 가장 큰 이제 삐! 이번 트위치 코리아에서 생긴 또 하나의 문제점을 발견했다는 소문이 있다던데 맞나 트위치 코리아? 그럼 옆에서 헤! 또 그 레스트 바티칸이가 하는 그 자식 말이야? 이러면 가만있어 한 번만 선처를 구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? 그럴 순 없다. 벌써 이게 몇 번째인가? 다름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팬덤이 문제입니다. 팬덤이라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? 트위치의 팬덤 중 가장 정신이 이상한 자들을 수용하고 있고 제어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다. 그는 하나의 그 허리끈 같은 존재예요. 그 허리끈을 풀어버리면 그 많은 정신 이상자들이 브르릇 하고 여기저기 흩어나가가지고 트위치 코리아의 생태계가 망가지고 그 중에서 영어를 할 줄 아는 자가 있다면 트위치 유럽 당신들도 일본어 잘한다고 일본 트위치 재팬 너희들도 모두 다 망해버릴 수 있단 말이야. 좋다. 트위치 코리아 이번 기회가 마지막. 레스트 바티칸 처리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. 치신 회의는 어떠셨습니까? 이럴 때가 아니야. 일단 레바 영정 정지시키고 다음 개 진행해. 그런 느낌으로 회의를 했을 거란 말이야. 근데 진짜 정지 주기 전에는 한번 레바 형 불러가지고 회의할 것 같아. 얘기해줄 것 같아. 그렇지 않을까? 아 뭐든 다가 없어요. 음식물만 아니면 돼요. 왠지 내일 방송 못 켜서 축하 못 받을까봐 미리 나름 축하해주세요. 아니요. 4분만 기다리시면 1분만 기다리시면 되지. 1분만 기다리세요. 곧 생일이십니다. Tomorrow. 아 정신이 좋은 뻔히 생일 축하드려요. 다음 주에 봐요 다들. 어서오세요 여러분. 지금 보이는 장면은 하나의 작품입니다. 이 영상의 제목은 정지입니다. 아 캠이 정지됐네. 아, 3일 뒤에 풀리겠네. 아쉽다. 어 풀렸네? 아유 네 감사합니다. 3일 뒤에 풀린다고요? 아 참 아 왜 또 이래. 아 캠 정지됐어요. 잠시만요. 아 됐다. 아 죄송합니다. 아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나니? 아 또 왜 이래. 아 잠시만요. 아 여러분 이런 걸로 놀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. 아 또 이래. 아 포즈 왜 이렇게 멋있지. 잠시만요. 오케이 됐다. 아 그러니까 레바 형 정지된 거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막 너무 유쾌하고 그럴 게 아니에요. 이렇게 잠깐만 이거 오해인데. 잠시만요. 아니 웃는 게 아니고 입에 뭐 묻은 거 닦다가 캠이 갑자기 정지돼버린 바람에 아 아니야 진짜 오해였어요. 근데 이것저것 만지다 보니까 되더라고.
기요 도나레! 아 뭐야 왜들 아 손가락 숫자가 또 오해인데 이러면은 아 잠시만요. 여러분들도 너무 이제 레바 형 3일이면은 아 근데 진짜 너무 금방이다. 야 클립 따지 마. 클립 따봤자 내일 모레 글피에나 보낼 수 있겠네. 야 3일이면 클립도 유통기한 지난다. 형 그렇게 도발하다가 채팅으로 정지 먹을 수도 있어 조심해. 갱생 완화나 한 번쯤 해봐도 괜찮지 뭐. 남미부터 어서오세요. 제가 저희 난민 대신 엿보기 구멍이라도 좀 해드리겠습니다. 엿보기 구멍이랑 휴지신 콜라보로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아이! 레바니 정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근데 형 이제는 정말 실수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? 걱정스러워 좀. 오늘 아니에요? 여기 썼네? 아니 형 놀리는 거 아니에요 진짜. 오늘 옷이 우연히 겹친 거예요 진짜 다 볼 수 있어. 5일 전 클립이에요 5일 전 클립. 현견 아니 이런 사자성어 쓰면 안 되지. 야 근데 진짜 칼 같다. 3일 정지라고 12시 땡치자마자 방종 저기 강종된 거야? 아 방종을 직접 했어? 방송 중에 연락이 왔다고? 쓸데없이 친절하네. 아니 자 여러분 공지사항이 있어요. 정지도 한 3번 주면은 이제 좀 그 정지 담당자랑 친해지는 게 있나 보다. 산타걸? 산타걸 그거 어디서 보냐? 레바 픽시브 가면 볼 수 있냐? 나만 한번 봐볼게. 도대체 뭐길래 정지를 당해? 야, 내가 썩었나? 하도 이런 그림을 많이 봐서 그런가? 이게 정지야? Hey, what happened? 아 이런 말 하기가 좀 웃기긴 했긴 한데 되게 평범한데? 그러니까 평범하다는 게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알지? 아 신고가 너무 많이 들어왔다고? 왜? 산타를 사랑하는 보이 산사모 이런 데가 있었나? 전국의 어린이들이 신고를 눌렀나? 막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동안 산타를 위해서 울지 않는데 이자를 보고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. 정지를 들읍시다 하고 막 오오오 막 누르고 막 그런 느낌 있잖아. 성인 방송인데? 그러게? 그것도 말이 안 되긴 해. 산사모가 더 도라이들 아니냐 미친 자들. 내 꼬단 이거 진순인데 일반 투수와 너 신고 이게 말이 돼? 아 근데 일반 투수가 봐도 이거 정지당할 만큼은 아니지 않나? 라고 생각하면 내가 이미 절여진 건가? 그리고 야 사실 문제를 따지려고 하면 이런 게 더 문제되는 거 아니야? 이런 걸 이제 첵스초코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신고했다면 모르겠는데 정서적으로 이게 더 문제 있는 거 아니야? 형 이따가 미션하자. 데일리 클리어 2만 vs 현황 2만 없이 그리고 산타걸 주소 후쿠. 그런 거 알려드리면 제가 정지해요. 야 나 리캐쩔 유튜브에 올라온 이후로 1일 1리캐쩔 아직도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지. 오늘도 1일 1리캐쩔 보고 올게. 크크루크크크크루 빙봉. 그래서 리캐쩔 와나나 최고 많은 조회수 4위에 올랐습니다. 씨발 1위는 레바야. 저 니케쩔 있잖아. 니케쩔은 솔직히 약간 위험하잖아 영상 수위가. 그래서 이거 노딱 먹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먼저 올려놨어 일주일 동안. 노딱 안 먹은 거야. 그래서 이거 괜찮다 싶어가지고 썸네일에 막 그래서 올렸거든? 2분 만에 노딱 먹었어. 됐어. 너 이분 신인 완하나 니케쩔이 최고지. 니케절이 최고였지. 그것 때문에 나는 한동안 잠도 못 자고 내가 그리는 바나나가 그리는데 자꾸 그게 막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거야. 막 이게 그러면 안 되는데 나는 어떻게 보면 유아적인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데 자꾸 이렇게 막 겹쳐서 보이는 거야. 아 예, 내가 그리는 그림인데 캐드가 같이 가는 거야. 막 그래서 그리면서 막 놀랐어. 아니야. 이게 하루하루가 지났어. 하루하루 지나니까 막 제정신이 막 아니게 막 돼. 막 저 막 바나나들이 막 바나나 같지가 않고 막 하나 막 하나 뭔가 지금 저게 막 이상해. 막 이렇게 어떻게 그래? 예? 그래서 내가 신고했어. 내가 신고했어. 뭐 정지가 들어갔네. 산타걸의 문제가 아니고 주변 동생을 잘못 건드린 게 문제였어. 괜찮아. 괜찮아. 알죠, 괜찮아. 권순 진학이라고 말했잖아. 아니야, 내가 신고한 거 아니야. 내가 신고한 거 아니야. 아니야. 산타걸이야. 너무 야했을 거야. 니케쩔.